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여민 이사의 픽부터 볼까요? JVM을 시작으로 인터로즈와 딥노이드, 원텍, H2, 현대 일렉트릭 이렇게 다섯 가지 먼저 가져오셨고요. 정태근 이사의 픽은 두산 로보틱스, 제넥신, 오로스 테크놀로지, 심텍, SNS텍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이거 내가 관심이 있던 종목인데 매수를 해볼까?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저희에게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테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궁금증도 해결하시고 종목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레몬트리님, 장투미준님, 장미님 이런 분들이 윤이사님, 정이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종목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윤여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JVM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좀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네덜란드 쪽이죠. 지금 제약 유통 시장의 주요 업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브로드카스F에 지금 이제 초도 물량이 공급됐다라는 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결국 이 회사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4분기 혹은 내년을 좀 봐야 되는 상황에서 좀 초도 물량이 좀 일찍 공급이 됐다라고 했을 때 좀 상당히 희소식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의료 장비가 좀 같이 좀 결합이 되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장비라든지 소모품 쪽으로도 지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3분기부터 좀 어느 정도 매출에 대한 부분을 좀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장비와 소모품 물량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익률은 좀 장비가 좀 월등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장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좀 4분기부터 제가 볼 때는 초도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된다고 하면 4분기 내년 초부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매출을 좀 볼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유럽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최근에 이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 뭐 의료기계 관련된 부분들, 시세가 나왔던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좀 고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다음 타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4분기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서 지금부터 매수 관점을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JVM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부터 차근차근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이 또 장안의 화제인 두산 로보틱스를 네. 가져오셨는데 바로 네.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장민님께서 두산 로보틱스 목표가 궁금합니다. 레몬트리님은 신규주는 목표가 잡기가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잡아야 네.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주셨어요. 안 그래도 이거 지난주에 제가 두산 로보틱스 가져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 AS 차원에서 오늘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두산 로보틱스를 가져오게 되면 이런 질문이 올라올 거라 예상을 또 했었고요. 네. 일단은 추천주를 가져야 되는데 일단은 정리해야 될 종목을 가져왔어요. 그 이제는 두산 로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정리를 이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단기간의 흐름을 볼 것이 아니라 이게 10월 30일부터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거의 2배 이상 한 달 이내 2배 이상 상승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상승 출발점이 여기 화면에 보시면 요구간입니다. 요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쭉 우상이 나오고 이제 윗골이 달린 양봉 나오게 되면서 좀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구간에서 갭이 나오게 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고점 신호를 판단할 때 상승이 진행이 되다가 갭이 나오게 되면은 이 갭이 발생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고점 신호를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일단 일정 부분 이제 저는 전량 수익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목표 지난주 같은 경우도 제가 목표가 설정해달라는 말씀하셨는데 지난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종목은 일단은 무조건 일단 가져가봐야 된다고. 일단 끝까지 가져가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거의 끝자락이 왔기 때문에 수익신을 하시고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 우리 하셨을 대비해서 수익이 좀 많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수익 확보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대안으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미래 이제 이번에 그 삼성전자에서 사장대 인사를 하게 되면서 미래 사업 기획단을 이제 다시 출범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성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로봇이 반드시
포함이 네. 될 겁니다. 그게 본다라면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이어서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를 가져오시다 갑자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네, 다 수익 실현할 때다. 네. 그러면서 다음 타자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보자라는 네.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를 잘 해주세요, 시청자분들.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두 번째 바로 갈게요. 네, 인터 로조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3분기 실적이 좀 공개가 됐고요. 특히 이제 4분기부터 이제 내년까지도 제가 볼 때는 좀 봐야 되는 어떤 그러한 좀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분기 실적은 뭐 생각보다는 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이 좀 이연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지나갔고 이제는 올해에 대한 어떤 실적을 좀 봐야 되니까 생각을 하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은 404억 정도가 전망이 되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 한 그래도 30% 이상의 좀 성장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외형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좀 글로벌의 좀 파트 부분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쪽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 쪽으로 지금 이제 컬러렌즈 품목이 허가가 되면서 일단 추가적인 어떤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 같은 경우는 판매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고부가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일본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지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유통사와의 공급 계약을 통해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쪽으로도 유통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가 볼 때는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주가에 좀 많이 녹아 있습니다만 결국 내년에 대한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로조 소개를 해주셨는데 설명해 주시는 중에 스카이엔젤님이 또 질문을 주셨어요. 네. 윤희사님, 인터로조 37,900원에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계속 홀딩을 해도 괜찮을까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사실은 최근에 지금 커버리지가 나왔는데 커버리지는 지금 49,000원까지 좀 나왔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지금 현 가격에서 봤을 때 거의 60% 이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조금은 좀 힘드시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관점에서도 저는 홀딩 의견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홀딩 의견 드렸으니까 스카이엔젤님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은 바이오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한올 바이오 파마 제넥신이 둘 중에 좀 고민을 했는데 네. 일단 제넥신을 선택을 제넥신. 했습니다. 네. 최근에 유전자 가위가 좀 이슈가 됐었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제넥신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해외 쪽의 이슈를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 그 영국 보건부 산하의 의약품 의료기 안전관리국이라고 MHRA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미국 버텍스 그리고 스위스 크리스퍼가 공동 개발한 캐스케비라는 어떤 치료제가 있는데 이 유전자 가위를 적용한 난치성 혈액질환 치료제라고 합니다. 요것을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유전자 3세대 기술이 적용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 캐스케비의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유전자 가위 그리고 빈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2세 이상 겸상적혈구 빈혈증 그리고 베타지중의 빈혈과 같은 난치성 혈액질환 치료제이기 때문에 유전자 가위 그리고 빈혈 키워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어쨌든 승인이 났고 그리고 12월 달 같은 경우는 이 겸상적혈구 환자에 대한 미국 FDA 승인도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을 벗어나서 이제 EU 이제 승인도 좀 기대가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난 7월달, 8월달 비만 치료제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 바톤을 좀 이어받아서 이제 유전자 과열 관련돼가지고 빈혈 치료제도 조금 그래도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넥신은 또 빈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제넥신 같은 경우는 지속형 빈혈 체제 후보물질인 GX-EX라는 말 그대로 후보물질이 있습니다. 이 후보물질이 벌써 3상까지 이제 진입의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들인데 식약처로부터 추적 환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3상 임상 시험 계획서를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넥신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네. 유튜브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센조님이 제넥신 주식 초보일 때
16만 5천 원에 손절한 기억이 난다라고 굉장히 옛날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야, 이게 자, 십몇 년 전인데요? 그러니까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딥노이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AI 관련된 좀 종목들 자체가 좀 움직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조금씩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찍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AI 솔루션 관련돼서 지금 누적 수주에 관련된 부분들 뭐 올해 지금 100억을 좀 넘었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좀 기존 네. 목표치를 좀 초과 달성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인즉슨 이제 어떤 이제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매출로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뭐 최근에 보면 로봇이라든지 AI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좀 숫자로 찍히는 어떤 그런 어떤 좀 대열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딥노이드 같은 경우 4분기에 대한 부분들 좀 분명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뇌동맥류 AI 관련돼서 영상 진단 솔루션 같은 경우가 비급여 시장 진입이 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급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좀 채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비급여 시장에 좀 진입을 하고 한 1, 2개월 정도 임상 시험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이제 건강보험에 대한 등재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단계별로 가다 보면 결국 이제 건강보험에 등재된다고 했을 때 가격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부담 없게 되고 또 이제 네. 상급 병원에 쓸 수 있다는 어떤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대한 실적이 좀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다. 또 내년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 한 200억 정도가 좀 예상되기 때문에 확실히 AI 쪽에서도 이제 숫자가 좀 찍히는 좀 AI 영상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가격은 좀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딥노이드 AI 쪽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으로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 세 번째입니다. 네, 3번, 4번, 5번은 이제 IT. 그래서 반드시 후보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HBM 수율에 좀 애를 먹고 있는데 거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자 쪽으로 수주 소식이 계속 좀 있었거든요. 10월 6일 날 있었고 11월 24일 날도 있는데 11월 24일 같은 경우는 이제 80억 정도 이제 삼성자 쪽으로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WAPIS-30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OL-900NW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제 WAPIS-30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반도체 수율과 좀 연관성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12인치 웨이퍼 레벨 패키지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웨이퍼가 정상인지 아닌지 그거를 검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온도차 때문에 웨이퍼가 좀 힘 현상 같은 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팬아웃 그 WLP뿐만 아니라 그 TSV를 적용한 HBM 공정에도 이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를 가져가게서 이 검사를 하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이제 이 웨이퍼 희는 현상을 빨리 도출해내게 되고 그런 것들 빨리 걸러내게 되면서 수율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삼성전자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이 진행돼야 HBM 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수율 문제 그리고 발열 문제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네. 된다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까지 소개를 받아봤고요. 다음 유념인 이사님 종목은 뭐죠? 네, 네 번째 종목 원택 한번 좀 말씀을 원택.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용 의료기기 쪽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미용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뭐 이 종목도 좀 그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한 260억 정도, 영업이익 한 95억 정도가 나오면서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좀 두 자릿수 이상의 좀 성장세를 좀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의 좀 주 제품인 이제 올리지오 관련돼서 좀 판매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올리지오 X 이제 최근 신제품이죠. 이 종목 같은 이 이제 품목 같은 경우도 매출에 좀 상당히 좀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좀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에 좀 출시가 됐는데 벌써 수주 기준으로 매출 1,000억을 좀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리지오랑 올리지오 X 좀 어떻게 보면 매출의 두 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또 신제품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제
장비들이 여러 개가 좀 있는데 그런 장비들의 기능을 좀 하나로 합친 미용 의료기기죠. 더그레이트 RF 소나타라고 하는 이 제품 자체가 지금 식약처로부터 지금 제조 품목 허가를 좀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거를 좀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장비 쪽으로도 좀 제가 볼 때는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좀 모멘텀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해외 시장을 좀 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태국 법인을 좀 시작으로 해서 지금 글로벌적인 어떤 매출을 좀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태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네.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네 번째 종목 신택입니다. 신택. 최근에 오늘은 HBM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온디바이스 AI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단 아시겠지만 AP 쪽에서 이제 경쟁이 가열되고 있죠. 퀄컴, 미디어텍이 앞서가고 이제 삼성전자도 바짝 추격하는 양상인데 AP 쪽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AP 쪽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미디어텍이 항상 이제 이게 충돌이라 될까요? 상당히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경쟁 관계라기보다 미디어텍이 삼성전자 발목을 좀 잡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AP가 좀 이슈, AP를 중점적으로 보고 한번 심태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1분기 때 이제 갤럭시 S24가 출시가 될 예정인데, 여기에 AI 기능이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클라우드 AI, 중국 모바일, 그리고 메모리, 이 4대 분야가 이제 기판 성장세를 주도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클라우드, 중국 모바일, 그리고 메모리가 이제 신택의 어떤 수혜가 되는 어떤 기판, 속이라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쩔 수 없이 AP라든지 NPU가 고사양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API와 연관돼가지고 이 FCCSP, 요쪽 기판 성능이 좀 향상이 돼야 되는데 FCCSP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API 같은 시스템 반도체용 기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온 디바이스 AI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기판이 또 이제 시장 확장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신택이 수혜가 된다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연유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신택이 땡.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택에 이어서 신택까지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원택이었나요? 네, 윤여민 이사님이 원택 하고 그 다음에 윤여민 이사님의 다섯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HD 현대 일렉트릭 한번 좀 말씀을 네, 좀 좋습니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실적과 관련된 부분으로 주가가 좀 많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 실적 어떻게 보면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서프라이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54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지금 뭐 100% 이상의 지금 어떻게 보면 성장세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동 쪽에서 상당히 많은 좀 수출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네. 중동과 북미 쪽에서 특히 전력기기 쪽의 어떤 매출이 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면서 이러한 실적을 좀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4분기 내년에 대한 실적이 어떨까라는 좀 전망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수주는 좀 한창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3분기 신규 수주 같은 경우는 6억 불 이상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주 잔고 같은 경우는 거의 40억 불에 육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분기 대비해도 수주 잔고가 7% 이상 좀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수주가 계속 쌓인다는 것 자체는 결국 이런 부분들이 매출로 전환됐을 때 더 네.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우디, 뭐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미 계약도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2030년까지 물량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판매 가격 자체도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P와 Q의 모든 중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네. 측면에서 충분히 지금 고가권이긴 합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까지 다섯 가지 종목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의 다섯 번째 알려주세요. 네, 다섯 번째는 이제 SNS텍이라는 SNS텍.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IT 소부장 이제 세 번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최근에 이제 포토마스크가 지금 이제 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토마스크는 그러니까 이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그런 새길 때 쓰는 이제 부품? 이 소모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 기업 그리고 AI 반도체 스타트업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당연히 이기지만 그와 관련돼 가지고 웨이퍼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 웨이퍼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또 그의 회로를 그때 사용되는 포토 마스크도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스타트업이 이제 AI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부족 현상이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SNS 스테이크 지금 수혜가 된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그 포토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그 다이니포 인쇄라든지 그리고 토판 그리고 포트로닉스 같은 기업들이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 공장 가동률이 현재 100%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계속해서 딸리다 보니까 이제 생산 능력도 이제 확대를 준비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토마스크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거기도 수혜가 되는 기업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SNS텍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SNS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포토마스크 원재료가 되는 블랭크 마스크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토마스크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블랭크 마스크 수요도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런 어떤 매출 증가, SNS텍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10가지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